경주시가 황성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고 내년 말까지 대규모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합니다. 황성공원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산책로와 물길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시대 때 화랑들의 훈련장으로 쓰일 만큼 역사가 오래된 경주 황성공원입니다. 동천동과 황성동 도심에 있어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유지에는 건축물과 경작 등 난개발이 이어져 공원 조성이 늦어졌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9년 LH공사와 협약을 맺은 뒤 350억 원을 들여 사유지 9만 7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사유지 매입과 함께 행정 절차를 마쳤고 내년 말까지 황성공원에 대규모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합니다. 공원 부지 65%에는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황성공원의 옛 모습을 복원하고 나머지는 복합문화공원으로 새롭게 정비합니다. 2021년 12월에 산림청 도시바람길숲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100억으로 16만 평방미터 부지에 숲 복원과 산책로, 물길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주시는 숲 조성이 끝나면 도심 열섬 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물론 시민 휴식처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하면 센트럴 공원이 있듯이 우리 경주는 황성공원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도심공원을 가지고 있는데 도심공원의 옛 모습을 복원해서 정말 시민들도 사랑받고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도시 바람길 숲과 연계 경주시는 인근 동천동에서 황성동까지 폐철도 구간에 200억 원을 들여 도심 숲을 추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